아, 맞다. 현대백화점에 면세점도 있었지라는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현대백화점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장도 그렇고 최근에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서 현대백화점, 더현대 항상 가면서 백화점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면세점도 현대백화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흑자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손수호 네, 교수님. 신한투자증권에서 나 분석한 그 분석 리포트인데요. 네. 하반기 현대백화점 면세사업 부분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분기에 사업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효율화 문제라든지 공항 면세점의 매출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이걸 보고 현대백화점 측에 좀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넌지시. 예. 넌지시 물어봤는데 현대백화점 측도 하반기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을 기대를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수료율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리고 공항면세점,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공항면세점 증가하는 건 맞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유커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시내 그쵸. 면세점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면세가 살아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면세점 관련한 종목 중에서 과연 현대백화점이 탑픽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와 느낌표까지 아직 안 가거든요.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 하면 롯데가 1위고요. 롯데가 여전히 파이로 1위, 네, 그리고 롯데 신라, 호텔 신라,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신세계, 그다음에 현백입니다. 현백.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커가 많이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과연 실제적으로 그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많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관광수지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광 전 세계가 엔더믹 상황에서 여행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관광수지가 최근 5년 내에 있어서 이번 상반기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요? 네, 적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네. 우리가 눈으로 명동이나 주변을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봤을 때 여행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적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수지 면에서 적자가 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관계 속에서 관광 수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네.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유커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의 전 세계 상황에서의 국내 관광객 유입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면세, 그래서 면세점 관련주 또한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그 관광수지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뭐 원탑이고 뭐고,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 이 최근에 주가 좀 조정받아서 이것도 기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매수하기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김정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백화점은 아무래도 뭐 백화점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국내 경기를 포함해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신세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면세 쪽을 진짜 볼 거면 순수 면세점 쪽을 보는 게더 좋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순수 면세점이라면 호텔 신라요? 뭐 상장돼 있는 건 아무래도 호텔 신라니까 호텔 신라 쪽을 보는 게좀더 주가에는 민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네.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뭐 여행 수지 적자를 보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또 최근에 또 좋은 뉴스를 굳이 꼽아 보자면 상하이 서울 노선이 중국 사람들이 연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 노선 중에 하나다라는 전 뉴스도 세계 있습니다. 중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아, 노선 중국 중에서, 내에서? 이번에 오. 중국은 우리보다 더긴 연휴잖아요. 10월 6일까지. 네. 그 연휴 기간 중에 어느 노선을 가장 많이 타나 이렇게 쭉 한번 봤더니 한국으로 오는 게 제일 상하이 많다? 서울 노선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숫자가 더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항상 말씀드릴 때 어쨌든 가장 긴 연휴에
사람들이 와서 뭔가 소비를 하고 그 숫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으면 아마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실망스러우면 오히려 올랐던 주가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백화점보다는 호텔신라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 나오지 않나요? 네, 뭐 전 내일 나와요? 네. 아, 봐, 내일 할 걸. 아. 네, 내일 나옵니다. 네. 내일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더 플러스 알파라면 트립닷컴에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가 네. 해외 그 중국은 원래 10% 정도밖에 그 해외로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여행 소비가 많은데 네. 작년보다 거의 20배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서울행이 지금 아시아 목적지 중에 1위고 그쵸. 그다음에 가장 선호 노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창원 교수는 탑픽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그냥 글로벌 텍스프리로 했거든요. 요새 아 글로벌 텍스프리 저희 탑5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는데 네네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러니까 이거저거 해도 어디 면세점을 사용을 해도 여기서 텍스프리 이거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굳이 뭐 잘 되는 면세점을 고를 게 아니라 이제 텍스 리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권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가지고 있고 있네. 저도 뭐 도현대 요즘 자주 가는 상황이라서 좀 가는데 사람이 진짜 많죠. 줄도 엄청 늘 많고. 늘 많아요 거기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뭐 신사 뭐 여러 군데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네. 서울 안에서. 네. 근데 확실히 많이 보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 이럴 거면 그냥 리펀 쪽으로 보자.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세점 관련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교수의 의견입니다. 상반기 관광 수지 5년 만에 최대 적자다. 이 부분도 우리 또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요. 김종효 교수, 백화점보다는 순수 면세점주를 보자. 그리고 하창원 교수는 6년 만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어지는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